1989년, 일본 홋카이도의 다이세스산 아사히 다케에서 일어난 미지의 조난 사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1989년 7월 24일 오후, 홋카이도 경찰은 등산 중이던 조난자 두 명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헬리콥터로 산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색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쓰러진 나무로 만든 SOS라는 구조 표시를 발견하는데요. 경찰이 찾고 있던 그 조난자들이 바로 그 표시에서 고작 2km 떨어진 북쪽에서 무사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덕분에 순조롭게 구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는가 했던 순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조난자들은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걸요. 경찰이 발견했던 구조신호 SOS 표식에 대해 우리는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요청은 대체 누가, 언제, 왜 만든 걸까요? 경찰은 그 즉시 또 다른 조난자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곧장 헬리콥터를 동원해 다시 한번 야산 수색에 나서는데요. 면밀한 조사 끝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물에 물린 흉터가 있는 유골의 파편과 함께 구해달라고 외치는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가 든 회색 가방. 가방에는 남자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 겸 카세트 테이프를 포함해 총 4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는데요. 다급한 듯 다급하지 않은 듯 SOS를 외치는 남자의 목소리, 자동으로 녹음이 된 것인지, 죽기 전 마지막을 기록하기 위해 직접 녹음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테이프. 가방에는 이 의문의 테이프 외에도 비누, 칫솔, 치약, 샴푸가 든 세면도구 가방, 녹색 플라스틱 컵, 라디오, 부적 등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사히카와 의과대학과 경찰은 입산 명부와 실종자 목록, 가방에서 나온 유류품을 비교 대조해본 후 유골을 1984년 7월에 조난당한 아이치현에 거주하던 25살의 남성 회사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발견되죠. 유골의 일부를 분석한 경찰이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데요. 사망한 시기는 남성 회사원의 실종 시기와 같은 당시로부터 약 5년 전이 맞긴 했지만 유골의 주인은 25세에서 35세 남짓의 키 160cm, O형 혈액형을 가진 여성의 유골이었던 것입니다. 남성 실종자로 추정되는 유골을 찾았으나 여성의 것이라는 감식 결과에 제대로 충격에 빠진 경찰. 어쩔 수 없이 아사히카와의 의과대학과 함께 7월 28일 다시 한번 추가 감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랍게도 해당 유골은 또다시 A형의 남성뼈로 판정되었습니다. 감식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인데다 유골이 몇 년간 산속에 방치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자꾸 뒤집히는 감식 결과는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수사는 말 그대로 혼란에 빠졌죠. 유골이 발견된 곳 주변에서 망자의 다른 유품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더욱 이상한 점은 유골과 함께 발견한 가방에서조차 머리카락은커녕 정작 유골의 DNA 하나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방과 유골이 함께 발견되었기는 하나 가방의 주인이 유골이 주인이 아닐지도 모르는 또 다른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죠. 이렇게 계속되는 추가 수사 끝에 1984년 7월에 조난당한 그 남자 회사원에게는 당일 함께 산을 오른 연인이 있었음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여성도 같은 날 남성과 함께 행방불명되었음이 밝혀졌죠. 대략적인 유골 감식 결과와 두 남녀의 신체 정보가 일치하면서 추가로 발견된 유골은 각각 이 커플의 것으로 밝혀지고 경찰은 오래 혼란에 빠졌던 해당 사건을 급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유품을 전달하기 위해 죽은 남성 회사원의 부모님을 찾아간 일본 경찰. 그런데 놀랍게도 카세트 테이프 속 목소리를 들은 남자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어렵사리 한마디를 전합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 아들이 절대 아니에요. 결국 발견한 유품은 첫 번째로 구조된 생존자들의 것도 5년 전 조난되어 사망한 두 남녀의 것도 아닌 제3자의 것이라는 건데요. 대체 이 산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경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었으나 이 이후로 추가 발견된 유골이나 시신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유골 옆에 놓여있던 이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한 제3자는 대체 누구인지 아직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헬리콥터가 최초 발견한 SOS 문자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생존자들도 영문을 모른다고 했던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이 전화 신호. 그런데 알파벳 글자를 만드는데 사용된 나무는 해당 고도에서 구할 수 없는 종류의 나무였던 데다 하나의 길이가 긴 것은 약 5m에 달했는데요. 성인 남성도 혼자서 옮기기 쉽지 않은 무게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SOS 글자는 회사원 커플의 사망보다도 무려 약 1년 전 일본 국토지리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구조신호를 만든 사람은 유굴의 주인인 커플도 아닌 산에 있었던 제3의 인물인 것이 확실한데요. 혼자서 만들기 쉽지 않은 크기의 신호를, 독특한 종류의 나무를 산속까지 가져와 만들고 사라진 이 인물, 이 거대한 구조신호는 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든 것일까요? 또 커플의 유골 옆에서 발견된 카세트 테이프 속 목소리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미스터리한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자마자 여러 추측과 가설들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제3의 인물은 애초에 조난당한 적이 없으며 그저 관심을 끌거나 논란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구조문자를 만들고 카세트 테이프의 목소리를 녹음한 뒤 물건들을 땅에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제3의 인물이 유골을 끝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저 심술궂은 장난으로 보는 것도 설득력이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관심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몇 미터짜리 나무를 혼자서 끌어다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은 너무 편리한 설명이 아닐까요? 두 번째 가설은 제3의 인물이 다름 아닌 살인마라는 것입니다. 한적한 능선 주변 숲속에 숨어있던 누군가가 미리 녹음해둔 구조 요청 목소리가 담긴 카세트를 크게 틀어 조난자들을 더욱 깊은 산속으로 유인했고 끝내 처참한 짓을 저지른 뒤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위해 산속에서 수개월을 버틴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기에 쉽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겠죠. 마지막 가설은 이 산속에서 실종된 수많은 사람들을 미리 내다본 미래에서 온 누군가가 미리 앞서 조난 신호를 만들어 놓고 사라졌다는 건데요. 정말 시간여행이 가능한 누군가가 있다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오늘까지도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버린 아사히산 실종사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은